정식기도 됐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또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습니다. 그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둠이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악기를 사용하여 부르는 그 곡이 아버지의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한시대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쓰임받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같이 보고 계셨는지. 한 번 더 하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이건 정말 진한 인사입니다. 갈수록 잘 될 겁니다. 갈수록 잘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의 용어를 잘 사용하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는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그렇게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약할 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 배운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이거예요. 돈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앞서가면 물질도 다 이게 붙게 됩니다. 하려면. 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이거예요. 시작은 결단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야.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큰일이 진행되고 때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도울 자가 붙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저는 볼 때마다 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큰일을 주님이 하셨구나.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 교회에서 많이 보는 말씀인데 이제 길갈에 여러분 도착해서 하나님이 또 명령했던 이 일이고 사건이 있으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먼저 준비해 놨냐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준비했냐면 항상 우리는 어떤 그 장애물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이 결코 하나님 앞에는 복된 장애물이더라 이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지금 장애물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고 이걸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때 방법을 몇 가지 주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어떤 걸 주었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홍해를 가를 때나 요단강을 가를 때 하나님은 왜 여러분 곡식이 이제 추수기가 되어서 곡식이 이제 추수기에 요단강이나 홍해가 물이 제일 많이 흐를 때 하나님 왜 그때 인도했을까? 아니 겨울이 있어서 물이 말라서 사람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홍해를 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제일 물이 많이 넘칠 걸릴 때 그때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했고 제일 물이 많이 흐를 때 요단강을 건너겠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계속 골짜기를 타서 요단강까지 가니까 물이 그때는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 제일 많이 물이 흐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고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된 자 12명을 선택하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복귀를 내고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흐르는 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멈췄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요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여러분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귀를 메고 있으라는데 성경을 보니까 몇 명입니까? 약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저는 여러분이 그 속에서 뭘 하나 발견했냐면 그 200만 명이 건너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맺던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여러분 메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사명을 위해서 주저앉고 싶고 또 흐르는 물이 위험이 찾아왔을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200만이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수행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여러분 감당했던 그 제사장들 여러분 12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 남아있더라고요. 준비된 자. 이 준비된 자가 성경을 보니까 4장에서 4절 보니까 준비한 12사람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 또 귀한 또 분들이 모였는데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아멘. 언제나 하나님 불렀을 때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이 나온 게 뭡니까? 40년 중에 5일 부족한 4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을 딱 건너가서 여러분이 보니까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나중에 이 길갈이 어떤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가 최급성장으로 일어난 것이 길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갈에 도착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선포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여호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겠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해요. 할례를. 근데 여러분 할례를 명령하는데 보통 할례를 여러분이 이제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을 몸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넘어온 것을 보고 계시는데 보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에 과연 여호수아가 이 결단을 데리고 할례를 행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나 같으면 지금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고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할례를 명령했을 때 나는 정말 할례를 할 수 있을까? 3일 동안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그곳을 향해서 이제 여리고를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할례를 그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진짜 믿음은 위기 앞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과연 위기 앞에서 과연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순간 위기 순간에도 진짜는 참 믿음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많고 많은 일이 기다려요. 정말 위기가 많이 기다리고 이렇게 선택하면 편하고 저렇게 선택하면 어려운데 어려운 선택을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길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쉽겠죠. 그러나 이걸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걸 보고 가요. 우리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사의 마음속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과연 진짜 할례를 행할 수 있는가?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이 무너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성적 판단을 본다면 이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은 성공적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서 인간의 방법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늘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왔죠.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인데 여리고의 둘레가 약 보니까 600m다 600m. 그리고 면적이 2만 미터 제곱 정도의 사실은 이 여리고가 큰 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병력은 20만 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이 사람들 앞에 막강한 군사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속수무책이에요. 특별히 아무리 많은 병력을 다니고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경과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여러분요 군사가 있을지라도 이 여리고성을
가서 함락을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성벽이 내부과 외부 이중구조로 건축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이걸 여러분이요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요새 속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동지침을 주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일치라는 저는 이 말씀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지금까지 저는 기적을 몇 번 봤습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3년 만에 지하에서 막 부흥되는데 어디로 이사갈까? 지역에서 어디로 이사갈까? 마음을 정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고 거기다 누가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곳으로 이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예 이제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곳에서 땅을 파다가 교회 갖다 놓고 땅을 갖다 놓고 그 땅 흙을 가지고 강단 옆에다 놓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에다가 누가 건물 지면 우리 교회가 이사가 됐습니다. 맨날 명령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었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건물을 땅에다 지었던 그 건물을 우리가 흙을 파다 놓고 지도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건물 속에 우리가 꼭 들어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물질은 없어요. 근데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면 90일 동안 여리고를 성도들과 돌자 하고 매일같이 이 건물을 지었던 건물을 90일 동안을 돌았어요. 내일 하루도 눈 뜨면 매일같이 돌고 또 돌고 90일에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건물을 돌고 났더니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건물이 진짜 우리 교회 건물처럼 보여요. 아멘. 날마다 쳐다보고 매일같이 도니까 3개월 도니까 90일을 돌고 나니까 이 건물이 정말 우리 건물같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떤 역사냐면 이 주말에 하나님께서 안산에서 기가 막힌 귀한 분이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 건물로 저희들이 이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90일부터 나서 이것은 하나님 역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년 때 됐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를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의 여리고 작전을 준비했어요. 여리고를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 금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하고 이렇게 한 지역을 위드무의 여리고를 준비해가지고 약 한 20분 정도로 돌만한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금요 저녁에 다 끝나고 나면 성도들하고 어떤 마음을 가냐면 하나님 성전 줄 줄 믿고 여리고를 돕니다. 할렐루야. 1년 동안은 금요일날마다 매일 금요일절만 되면 1년을 돌았어요. 1년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년을 딱 돌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청사진을 놓고 기도했던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러분이요 다 있고 정말 신택지 개발에 제일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건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딱 찾아가 봤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청사진 놓고 기도했던 그런 장소가 있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성경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를 여러분 돌고 나서 그 여러분 성전 평수가 한 300평 정도 건물이 있어서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내 밥이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진짜 그것이 내 밥으로 역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 5년 만에 300평의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조건 성경대로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올해 1월 달에 또 여리고를 또 선포했는데 그 여리고는 어떤 여리고를 선포했느냐? 하나님 이제 교회가 풍기는 여리고입니다.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은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정들의 문제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개인들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리고를 돌 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6월달, 7월달 되면서요.
교회의 어려움이 막 닥쳐왔어요. 열이고 무너지고 교회 부흥의 열과 열차게 올려고 하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막 닥쳐. 근데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앞두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고가 무너지려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해봐요. 뭐냐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 여러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섯 여러분 6일째 두 바퀴 여섯 바퀴 돌고 마지막에 여러분요 이제 7대 돌 동안 여러분요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거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여리고를 돌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요 지금 여리고를 도는데 성결을 달라고 여리고를 돌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했어요.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방법도 많은데 이런 방법을 주셨을까? 우리의 전쟁은 칼이나 여러분이 어떤 다른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전쟁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여러분이요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흥길할 때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웠잖아. 그리고 뒤를 따랐잖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살려야 돼.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큰 체험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이제 집회를 앞두고 나서 저녁 집회를 이제 하는데 하루 종일 침대에서 주님만 기억해서 주님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큰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라.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통역자가 말을 잘못하면 집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역자가 나의 마음하고 딱 맞는 통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날 33살 먹은 현지 통역자가 왔는데 아,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만난 사람처럼 아 이게 말이 그냥 아 이게 무슨 말을 하면 이 친구가 그냥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회를 열게 되는데 이 통역자가 내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잘 받아치는지 그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날 하나님 역사가 성리 역사가 대단하게 강하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대신 반드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6장 10절에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용서가 불성에 명령하여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외쳐라. 이것이 하늘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요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5명 있다 10명 있다 그러면 목사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교회는 100%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했죠. 그게 안 되잖아. 작년에 봤는데 안 되고 작년에 또 실패했잖아. 이렇게 중간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자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성도를 외칠 때가 언제입니까? 찬양 부를 때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크게 외치고 하면 이럴 때만 외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앞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아멘. 사람의 합리적 방법으로는 참으로 납득하지 할 수 없는 지시예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전쟁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전쟁이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 가지고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다. 할렐루야. 이 전쟁 가지고 어떻게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여리고를 보십시오. 지역을 땅을 밟으십시오. 완전히 지역을 먹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여리고를 돌고 이번 여리고가 끝나고 나면요 또 여리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여리고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차량에 타서 곳곳에 흩어져서 지역의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거기 서서 기도하고 또 다시 자를 청소를 옮기고 또 기도하고 이런 여리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미국에 오는 한 교회가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의 건물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할렐루야. 명령하고 다녔더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갈수록 더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나를 받는 것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던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나라가 크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여리고가 다 무너져서 여러분의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부터 여리고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방송국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어둠의 영들이 다 무너가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계획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역사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하나님 방법은 약할지라도 그 방법은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